Times. 아, 이번에 이제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랑 시리즈는 끝나지 않죠. 파도 나옵니다. 파도 물량도 워낙 많은데 뭐 나오는 게 다 좋으니까 뭐 사실 뭐 유저 입장에선 반가운 베이스이긴 한데 되게 기분 좋아요. 네, 하도 많이 해서 이젠 뭐 디테일하게 기억나진 않아요. 이 영상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되게 그렇죠. 어? 이럴 수 있는데 저희는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해서 그 SR을 이제 저희가 그 장난처럼 맨날 SR의 그 말을 맞춰갖고 사랑 베이스도 원래 SR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이후로 거의 SR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그 약자를 다 한 것 같아. 최근에 했었던 1340B가 있거든요. 오늘은 1300SB인데 1340B는 이제 그냥 애쉬의 빵야빵야 탑이고 맞아요. 오늘 이 SB는 뭐냐면 샌드블라스트, 모래 분사. 그래서 저기 중간에 보면은 모래 입자가 그 가다한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의 무늬가 있죠. 저기 이제 샌드블라스트인데 그래서 오늘 SB거든요. 그거 말고 스펙이 동일해요. 최근에 했었던 게 8월이니까 이거 진짜 얼마 안 됐죠. 한 달 전에 했던 건데 그 1340B가 82점 나오고 승재씨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베이스, 저는 수라, 먹거리가 많은 임금님 밥상이다 이래서 수라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오현은 승재씨는 수려 하셨어요. 사운드와 디자인이 수려. 근데 사실 수려 예전에도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워낙 많이 해서 저는 수라상 리필 뭐 이렇게 했고요. 뭐 온갖 사실 SR이 다 있었는데 최근에는 수라였네요. 이거는 4현이 82점, 5현이 83점이었고요. 오늘은 사실 다 동일해요. 스펙이 다 동일하고 그냥 이거 샌드블라스트 한번 디자인 보시라고 갖고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부 다 그 스펙이 항목이 다 비교를 해봤는데 다른 점이 전혀 없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SR 스펙 그대로고 뭐 컨트롤부도 그렇고 그쵸? 다른 목재 구성도 다 동일합니다. 다만 그냥 애쉬 빵야빵야 탑이냐 사운드 블라스트래 사운드 블라스트는 우리 어렸을 때 그거 아니야? 사운드 카드? 블레이드 그거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이제 오디오 카드도 전에 게임할 때 이제 사운드 카드 달아야 될 때 그때 제일 많이 썼던 게 사운드 블라스트랑 옥소리도 엄청 많이 썼고 기억나시죠? 그 완전 어렸을 때 설치 옥소리 기억 안 나세요? 설치. 사운드 블라스트 진짜 많이 썼지. 갑자기 추억이 확 빠지네. 네, 샌드 블라스트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 막 리얼텍도 생각나고 막 그러지. 네, 이게 한 40대니까 이제 다양한 옛날 기억들이 이제 가끔씩 강제로 소환될 때가 있어요. 네, 사운드 블라스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와. 자, 샌드 블라스트고요. 이거 피니시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MJL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직 웨이브 로우 글로스랍니다. 로우 글로스. 로우 글로스니까 저광이죠, 저광. 광이 별로 없는 형태로 되어 있고 무광은 아니고 사틴보다 조금 더 있는 정도? 네, 로우글로스. 그리고 매직 웨이브라는 거는 저 샌드블라스트가 들어간 자리가 약간 그 파도처럼 돼 있다고 해서 매직 웨이브라고 피니쉬 명칭을 붙인 것 같아요.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169만 9천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다음 시간에 5현은 177만 9천원, 이 정도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전장 113cm, 무게는 3.87kg, 두께는 38mm, 12프렛 뒷둘레는 77mm입니다. 탑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샌드블라스티드 애쉬에 빵야빵야가 올라가 있고요. 네, 바디는 아프리칸 마호가니입니다. 넥은 아틀라스 4 넥인데 5피스 빵야빵야 퍼플 허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빵퍼빵퍼빵 이렇게 되어있죠. 네. KTS 티타늄 로드, 트러스 로드 들어가 있고요. 헤드는 고도의 머신 헤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는 그라프텍의 블랙터스크의 엑셀 너트가 올라가 있고 너비는 38mm예요. 지판은 역시 바인딩이 되어 있는데 바인딩도 빵야빵야로 되어 있죠. 바운드 빵야빵야 프레포트의 아발론 오벌 인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863mm, 24 미디엄 프렛 프리미엄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들어간 프렛입니다. 픽업은 역시나 노드 스트랜드의 빅 브레이크 넥 픽업과 브릿지 픽업 세트가 들어가 있어요. 컨트롤은 아이바네즈 커스텀 일렉트로닉스 3밴드 EQ와 EQ 바이패스 스위치가 있고요. 패시브 톤 컨트롤은 트래블 팟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3웨이 미드 프리퀀시 스위치가 있는데 이건 250, 450, 700으로 미들의 주파수 대역을 디테일하게 잡아주고요. 브릿지는 MR5S 브릿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펙 이거 지난달에 했던 1340이랑 완전 동일해요.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패시브 상태고요. 패시브는 이제 아까 스펙에서 봤듯이 요걸로 컨트롤 가능합니다. 톤 다 키고 픽업 두 개입니다.
패시브 앞에 픽업입니다. 뒤에 픽업입니다. 짱짱하죠. 톤 다 내리고 뒤에 픽업입니다. 네, 앞에 픽업이요. 네.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락 범용 그 자체죠. 와, 이거 되게 좋네. 패시브인데. 네, 자, 네, 픽업 두 개입니다. 네, 이제 액티브를 가서 네. 다 요게 일단 중립. 네, EQ가 다 중립에 걸리는 게 있어서 요거를 다 중립에 놓고 네. 액티브 그리고 미들은 250 상태입니다. 네. 네. 픽업 두 개입니다. 아, 좋아요. 소리. 뭔가 한 옷을 하나 더 입은 느낌이 확실히 나긴 하네. 네이티브 드럼 그렇죠. 네, 자 앞에 픽업입니다. 네, 뒤에 픽업이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EQ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하이랑 네. 로우를 조금씩 더 주고 살짝씩 네. 더 주고 미드를 250 놓고 깎고 450 놓고 깎고 700 놓고 깎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다 깎아볼게요. 네, 네 미드를 다 깎은 250에서 깎은 네, 건가요? 네. 250에서 깎은 겁니다. 네. 하이랑 로우는 조금씩 더 준 거죠. 소리 나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450에서 깎아볼게요. 여러분들 보컬이랑 싸울 때 여기 내려주시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사운드 세팅하실 수 있어요. 700에서 빼볼게요. 자 이렇게 미들 활용하셔서 톤 메이킹 하실 수 있고요. 적당히 승태 씨가 톤 잡아서 슬랩 들려주세요. 네 뭐 아까 400대요 깎은 게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서 다 깎은 거에서 살짝 올려놓고 해보겠습니다. 네, 오 하이 조금 올렸는데 엄청 올라가네요. 네, 네. 하이가 짱짱했어요 지금 굉장히. 그러게요. 네 드라이브도 살짝 들어볼게요. 요 상태에서 건강에도 좀 듣겠습니다. 드라이브입니다. 좋습니다. 공간계요. 네. 공간계는 네 픽업 두 개를 똑같이 해볼게요. 좋아요. 진한 그 SR 특유의 락킹한 성향이 들리죠. 좋습니다. 조금은 독특한 좀 쪼개지는 펑키한 리듬에다가 블루스 한번 얹어볼게요. 네.
줄 진짜 어렵다. 와. 네. 네. 재밌어요. 자, 이게 이런 펑키한 느낌에도 되게 찰떡같이 잘 달라붙죠. 진짜 잘 붙네.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단순한 느낌으로, 너무 펑키한 걸 했으니까 아주 단순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좀 묵직한 느낌으로. 셋, 넷. 스트레이트한 것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잘 묻어나는 그런 락적인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네, 그러면은 승치십사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제 한 줄 평은 사랑의 열기는 식지 않는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다시 구간이 명관. 네,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알겠습니다. 사랑의 열기는 식지 않는다. 네. 아, 고민되네. 아끼 좋네요 진짜. 네. 네, 저는 지난번에 수라라고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수라는 이제 먹거리가 많은 임금님 밥상이라는 뜻을 드린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의미의 수라. 이제 싸우기를 좋아하는 귀신이죠. 네, 항상 싸움을 벌이는 그 수라. 기억 아시죠? 네.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을 베이스라는 의미에서 수라. 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은데?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가는 거죠.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생체 씨는 사운드 30,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8로 총점은 83점. 그때랑 똑같이 나왔어요. 1340대랑. 네,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0. 이게 지난번에 1340대보다 편의성이 하나 줄어든 건데, 이거는 뭐냐면 톤이 그때보다 약간 다크한 느낌이 살짝 있어서 범용성의 측면에서 약간 하나 그냥 기분상 살짝 차별점을 좀 더 봤습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는 82에서 81.5로 뭐 그 언저리 비슷하게 있어요. 지난번이 1345B가 83이 나왔다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이런 추세라면 다음 시간에 1305SB는 82.5가 나올 확률이 아주 높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같은 모델 샌드블라스트 모델 5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